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송중여의 전영민입니다. 제가 오늘 오전에 한 10시 정도 돼서 충무동에 좀 갔었습니다. 낚시점에. 충무동에 제가 낚시점에 좀 가가지고 놀다가 왔습니다. 놀다가 왔는데 그 집에 사장님께서 이거를 선물을 하셨습니다. 선물을 하고 제가 감사하게 쓰겠다고 제가 받은 겁니다. 여러분들 그 가방을 조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됐습니다. 펴면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. 펴면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딱 가방 들면은 그쵸? 괜찮지? 자, 놓고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요거는 등에 매는 가방입니다. 요거는 등들이에 메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. 이렇게 되면 등들이 메고 다니고, 요거는 들고 다니는 거겠지. 자, 요 안에 낚싯대를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요 안에 낚싯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. 어저께 방송을 했는데, 저 유튜브 팬분께서 어저께 아침에 낚시점에서 저인데 전화를 해서 그 낚시점에서 만났습니다. 만났는데, 닐 하나 하고, 은성 닐입니다. 은성 닐 하나 하고, 또 은성 낚싯대 하고, 이렇게. 은성 낚싯대 하고, 선물 받은 거를 지금 요 안에 들어갔습니다. 요 안에 지금 넣었거든요. 여러분들 보이시죠? 아직까지는 완전한 미사용이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또두 개나 이렇게 또 선물을 두 개씩 받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제가 지금 현재 옆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연근은 이 안에 연근은 찌만 들어갔습니다. 여러분들 막대찌 이 안에 들어갔고요. 오늘 막대찌도 저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. 그 사장님께서 예, 막대찌도 오늘 하나 줬거든요. 이렇게 1호로 하나 받았습니다. 이렇게 긴거 1호찌를 하나 제가 받았거든요. 이것도 우리가 살라고 하면 돈좀 줘야 되겠죠. 그래,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받았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쥐도 이렇게 있는데,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쥐입니다, 여러분. 제가 가지고 있는 쥐거든요. 이렇게 한번 열어봅니다. 그러고 참 여러분들 또 하나 더 받은 게 있습니다. 낚시 찌가방, 구멍찌 가방. 요거를 또 이렇게 또그 하나 이렇게 또 선물을 찌가방 선물을 이렇게 받았거든요. 참그 집에 가면은 사장님은 참 나인데 참 너무 잘하십니다. 그 너무 잘하고 또 나도 물건 팔아준 것도 그렇게 없는데, 그리고 제가 그 집에는 좀 만만하게 가는 거는 또 물건도 또뭐 여러분들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. 선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몇번 이야기하지만은요. 제가 완전히 그 집의 단골입니다. 단골이고, 제가 오래 전부터 그 집에를 다니거든요. 다니고, 또그 집에 한 번씩 있다금 또한 번씩 놀러 가서, 또 사진도 찍어서, 또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, 너무 단골이다가 본게네.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. 여러분들 좀, 제가 좋은 모습을 이 가방 가지고 앞으로 진학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찾아뵐게요. 자,
오늘 아 영상 끊기 전에 사장님 낚시점 사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좋은 가방을 선물을 저한테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. 앞으로 사장님 조금 찾아뵙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볼까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